현대차 코나 국내 소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 시장에서 SUV 디젤이라는 공식이 깨지고 있다. 최근 미세먼지 논란 등의 영향으로 가솔린 엔진 바람이 불고 있어서다. 소형 가솔린 SUV는 가격 경쟁력과 정숙성을 앞세워 시장 점유율을 높여나가는 모습이다. 현대자동차의 첫 소형 SUV인 코나는 출시 이후 지난달까지 7,402 중 5,100여 대는 가솔린 모델인 것으로 집계됐다. 비중으로 따져보면 76%한다. 이런 현상은 다른 소형 SUV에서도 나타난다. 쌍용 자동차 티볼리 티볼리 에어 포함은 부분 변경 모델이 나온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8,666대가 팔려나갔다. 가솔린 엔진을 얹은 티볼리 판매량은 72도에 해당하는 6,293대에 달한다. 한국 GM 트랙스 한국 GM의 트랙스는 2018년형 모델이 나온 6월부터 지난달까지 3,002 가운데 2,944대 79 가솔린 모델이다. 소형 SUV 시장에서 가솔린 모델이 이미지가 망가진 디젤 차는 인기가 점점 사그라지고 있다. 몰리면서 이뿐 아니라 초기 고위 비용이 디젤 차보다 200만원 정도 싸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 국내에서 팔리는 소형 가솔린 SUV는 대부분 자동 변속기 기준으로 1,800만원대부터 구입할 수 있다. 디젤 차량은 2,000만원 넘게 줘야 살 수 있다. 차체 크기가 작아 연비가 떨어지지 않는 점도 구매 결정 요인 중 하나다. 현대차의 코나 가솔린 터보 1륜 구동 자동 변속기 기준은 복합 연비가 L당 12.8km로 출력은 더 높아 도로에서의 주행 성능도 부족함이 없다. 쌍용차 티볼리 쌍용차의 티볼리 가솔린은 L당 11.4km 복합 연비 기준을 달린다. 디젤 14.7km L 대비 준수한 연비를 자랑한다. 한국 GM 트랙스의 복합 연비는 가솔린과 디젤이 각각 L당 11.8km, 14.6km다. 이 밖에 오프로드 비포장도로보다 도심 주행이 대부분인 도로 그러나 신차가 잇따라 등장하면서 2014년 32,932대, 2015년 86,233대로 빠르게 불어났다. 디젤 게이트의 미세먼지 배출원 지난해에는 10만 대 10만 7,295대를 넘어서는 등 급성장하고 있다. 박상재 환경닷컴 기자 SANGJ 중이 점차